한류가 확산되면서 한글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이 크게 늘고 있지요. 외국인이 혼자서도 쉽게 한글을 배울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됐습니다. 김진두 기자의 보도입니다. 서울 관악구의 한 카페. 외국 학생들이 모여 앉아 무엇인가를 하고 있습니다.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 가르치는 선생님 없이 스마트폰을 보고 따라합니다. 이 애플리케이션은 우리나라 엄마들이 자녀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방법을 활용했습니다. 모음과 자음, 그리고 조합된 글자의 발음까지 들을 수 있어 혼자서도 충분히 한글을 익힐 수 있습니다. 이앱 덕분에 혼자 집에서 공부하고 할수 있어요.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. 좋아요. 미국, 영국뿐 아니라 베트남, 인도, 헝가리 등에 무료로 배포했는데 외국인의 반응은 매우 뜨겁습니다. 지금 나와 있는 리뷰나 이런 평점 같은 거 보면은 거의 뭐 최고의 칭찬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고요. 지금 학습자들 같은 경우에 기존에 이제 자기들이 학습했던 그 학습 방식보다 많이 좀 색다르다 하는 그런 반응들이 많이 있습니다. 한류의 영향으로 한글을 배우고 싶어하는 외국인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된 한글 자습용 앱. 한류 확산에 새로운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YTN 김인우입니다.